쳐져 있나? 어. 센터 같기도 하고, 어, 센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쟁이에요. 오늘은 언박싱 하러 왔습니다. 제품은 레이저 블레이드 15 어드밴스드 모델 얼리 2020입니다. 스펙은 i7 10875H. 오. 8코어 16스레드죠, 이거? i9에 10980HK가 있고, 그건 이제 고클럭 8코어 16스레드고, 이거는 i7 라인업에 10750H가 전세대 이제 9750H를 승계하는 6코어 12스레드 라인이고, 이거는 똑같은 i7인데도 8코어 16스레드 라인업이죠. 그리고 FHD 300Hz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 16기가 램, 1테라 SSD, RTX 2080 슈퍼. 맥스큐가 안 적혀있네요. 내가 이걸 맥스큐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스펙은 이렇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하면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지. 저번에 노트북 뚜따 할 때도 보여드렸던 그 모델인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미국 배그 대회에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꽤나 비싸게 주고 샀던 모델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제품이 안 들어와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웨이코스에서 아마 유통을 할 거예요. 근데 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보내줘서 보여드리려고요. 오케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저것도 옛날에 리뷰한다고 찍었었어요. 미국 그 호텔에서. 근데 그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예 업로드를 안 했었는데, 자료화면 남아있나? 아무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노트북. 오, 약쪽. 그리고 어댑터 세트 들어있습니다. 어댑터가 간지가 나는 게, 아, 패브릭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케이블에. 그리고 사이즈도 230W급인데 간지가 나죠. 작고 네모나고 간지나게 잘 만든 어댑터. 규격은 그때랑 똑같은 것 같네요, 이 충전 포트 규격. 그리고 박스가 작아요. 여느 이제 노트북들은 보통 박스부터가 조금 약간 큰 그게 있는데, 레이저 블레이드는 박스부터가 작습니다. 아, 보세요. 이거 뭐지? 뭐 설명서 그런 거겠죠? 이거는? 근데 여기에 그 적혀 있는 거 옛날부터 좀 웃겼던 게 있는데, Thank you for choosing laser system. 뭐시 적혀 있는데, If you have any question or problem with your laser laptop, 그러니까 뭐 이 제품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발 반품 좀 하지 마세요. 두 나세요.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supportlaser.com. 여기에 이제 뭐 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걸 하면 제일 이제 빠르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제발. 근데 국내는 뭐 웨이코스나 판매점에 연락을 해야겠죠? 그리고 융 뭐 스티커, 설명서 등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거 뭐라고 했더라? 약간 애플 제품 까는 것 같아요. 박스 형태부터 약간 감성을 넣어놨습니다. 살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제품이 생긴 것 자체도 맥북같이 깔끔하게 다 잘 만들어놨어요. 안쪽을 이제 뜯어보더라도 좀 완전 맥북 수준으로, 완전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이런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내부 설계가 좀 정돈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깔끔하게 꽤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쁘다. 이전 모델에 더 디자인은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진짜 별로 바뀐 게 없다. 보세요, 이거 몇 년 전?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 샀던 모델인데, 뭐 지금 하판도 크게 뭐 바뀐 거 없고, 뭐 그냥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디자인이. 오, 힌지 여는 느낌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뭐 처음 여는 거라서 그런가? 엄청 부드럽네? 아닌가?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약간 무게감이 이쪽에 좀 더 실려있는 느낌인데요, 하판에? 그건 스펙이 더 높아서 그런가? 아무튼 노트북들 중에 한 손으로 상판만 잡고 열었을 때 하판에 무게중심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딸려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레이저 블레이드는 안 그렇습니다. 아, 제품 보시면 RTX 2080 슈퍼 위드 맥스큐, 여기 스펙도 다 적혀있고 300Hz 탁 해가지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바. 아, 이거는 예전부터 썼지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소음이 별로 없는, 보들보들해요. 충전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어, 이거 근데 국내 제품 아니었나? 젠더가 안 들어있네요. 젠더 내 거 써야겠다. 어차피 이게 어댑터가
240V까지 호환되는 거라 그냥 돼지콤만 쓰면 바로 충전 가능합니다. 이거 켜지면 또 간지나는 게 여기도 지금 불빛 들어온 겁니다. 여기 초록색 맥북 같은. 그리고 내부 디자인은 근데 거의 똑같네요. 아 이거는 다르네. 이게 이전 제품에서 이것도 진짜 엄청 오래된 이슈인데 이게 제가 쓰던 그 시대 때고 이거 아마 다음부터 패치됐을 텐데 펑션키를 누르면 F라인이 아니고 밑에 펑션키 애들이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 불이 들어오는 건 F1, F2 이 애들이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그랬던 제품이었었는데 아마 이거 다음 버전에 아마 고쳐졌을 거예요. 지금은 F1부터 그 밑에 펑션 라인에 있는 애들까지 다 불이 들어오네요. 저게 이제 밤에 어두울 때 저거 FN 누르면 안 보여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레이저 블레이드라고 하면 일단 얇은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인식을 만든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얇습니다. 지금 15인치 어드밴스드 모델 같은 경우가 17.8mm 아직도 굉장히 얇아요. 뭐 요즘에는 타 회사들에서도 이제 얇은 게이밍 노트북을 매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얇은 거는 따라온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얇은 거를 잘 만들고 있다. 네, 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SD카드 UHS-3 여기 SD카드 슬롯 있고 썬더볼트 3 지원하는 USB-C 포트 그리고 USB 3.2 Gen2 지원하는 USB-A 포트랑 풀사이즈 HDMI 포트 이거는 HDMI 2.0B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꼽혀져 있는 게 지금 어댑터 자리고 USB 3.2 Gen2 지원하는 USB-A 포트 두 개랑 USB-C 타입 이건 썬더볼트 지원 안 되는 거고요. 3.5 오디오 잭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9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썬더볼트 포트가 아니고 그거죠. DP 포트. 뭐 포트 구성은 뭐 엄청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모델 말고 이제 레이저 블레이드를 이때까지 쓰면서 느낀 점.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하고는 다르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생긴 것만 맥북 같다는 느낌이 아니고 실제 사용했을 때 느낌도 그런 느낌이 좀 가까워요. 키보드 타건과 같은 경우도 좋은 편이고 이제 스피커,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 스피커 막 다 다리 넣어두고 하는데 이 노트북은 상단 여기 윗면에 양쪽에 스테레오로 뚫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빵빵해요. 그러니까 굳이 스피커가 없어도 사운드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I lost my best friend to 23.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터치패드 터치 느낌도 굉장히 좋고 터치패드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 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마우스가 없더라도 이것만 사용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편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지나죠? 본인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하고 블랙을 활용을 해가지고 멋있고 간지나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윈도우 헬로 지원되는 웹캠 들어있어가지고 얼굴 인식으로 비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스펙이 아까 말했듯이 더 필요했나요? 솔직히 뭐 i9-10980HK 들어있어도 저는 노트북의 고클럭 모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차피 사용하면 발열 때문에 그 클럭이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코어 스레드 수만 맞고 발열 해소 능력 자체가 좋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들 그냥 기본적으로 내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렇게 고주사율 필요하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할 만큼 sRGB 기준으로만 100% 맞춰서 딱 내고 4K 60Hz OLED 모델이 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DCI-P3 100%를 만족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OLED 패널은 아마 삼성 패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안 써봐서는 모르는데 벤치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패널의 퀄리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스펙을 올리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할 수 있는 거라면 쿨링을 더 발전시키는 게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공랭상에서 여기서 더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짧게 요약하면 그냥 최초, 최고, 그리고 멋진, 얇은 게이밍 노트북 이 정도로 딱 끝날 것 같아요. 뭐 이 제품은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는 올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혹시나 뭐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